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우중이고요. 도움 말씀에는 빗돌님 수고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더스의 장인입니다. 카더스의 장인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진혼곡을 방송 들어야 되는 시청자분들께서 시청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같이 가셨어요, 이제? 제가요? 네. 저 그때 수건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말했지만. 제가 갔으면 뭐 노래나 불렀겠습니까? 그러면. 제 포스에 지려가지고. 네. 다들 뭐 딴방 가려고 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모주를 깎게 하는 장인어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챔피언, 어마어마한 장인이 기다리는 과연 누구인지, 너는 누구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영어로 하면 뭐죠? Who are you?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상인, 오늘의 챔피언은. 뭐야?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해. 럼블입니다. 쓰레기네. 소환 서명이 뭐죠? 까꿍 버스 기사. 까꿍이 버스. 이름은 이동현. 나이는 19살이고요. 마스터 144점. 홀스랑 골드, 플랫, 타이어, 마스터. 4단계 차이. 그리고 시즌4에서 520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럼블 500판 장인입니다. 잘 해볼게요. 라고 하셨네요. 럼블을 시작하게 된 이유 뭐죠? 처음은 가렌 장인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가렌이 리메이크 된 이후로 버리고 가렌처럼 지속띠를 넣는 챔프를 찾다가 럼블을 발견했습니다. 가렌을 버리고 럼블을 잡았다. 럼블! 열관리만 잘해주면 탑상승 상위 클래스 자크와 나르를 제하면 거의 이길 수 있다.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자크와 나르를 제하면 다 이긴다라는 말이겠죠? 뭐 럼블 장인 단군이 봤을 때 스킬트리 특이한 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QW, QEW 찍으시고 QE 순으로 마스터 해주시면 되고요. 템트리가 리안들이 먼저 가시는 걸 선호하시나 봐요. 예, 뭐 특이한 점은 없네요. 템에서 뭐 특별히 역시 마관셋. 그렇습니다. 그럼 럼블 장인 단군이 봤을 때 럼블은 이게 중요하다. 뭐가 있나요? 럼블의 중요한 점. 네. 열 관리다 이런 뻔한 대답 말고 손가락이요.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지 우리 장인과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까꿍이 버스 기사님.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럼블 장인으로 나오게 된 닉네임 까꿍이 버스 기사입니다. 까꿍이 버스 기사는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원래 까꿍이 지어서 했는데요. 예, 네, 제가 버스 기사를 맡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버스 기사니까. 그럼 뭐 택시 기사도 네. 있고 다 따로 있어요? 택시 기사는 원래 있더라고요. 치추가 왔어요. 원래 있었는데. 까꿍이 택시 기사한테? 네. 오, 그럼 친구들은 뭐라고 지었어요? 다 까꿍이 시리즈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밝히기 쪽팔리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말해도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렌과 럼블을 비교한다면? 가렌은 리메이크 전에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리메이크 후에 가렌이 나빠졌다? 리메이크가 됐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리메이크 후에 좀 나빠졌나요? 네. 스킬 많이... 변화 이후에? 네. 왜요? 일단 평큐평이 막혔어요. 그것 때문에 딜로스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가렌이 리메이크 시즌2 얘기라서요. 예. 아, 시즌2 얘기. 아, 네. 아, 예전에. 아예 그 전에. 썬파 들고 이돌 때 아니에요? 네. 그때는 셌었죠. 네,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시니까. 그니까. 당황스럽네요. 네네. 뭐, 럼블 본인만의 특별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없나봐요. 근데 사실은 럼블이 이제는 좀 주류 챔프가 됐기 때문에 뭐 또 장인만의 노하우 뭐 이런 거를 찾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대회도 많이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장인분께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주류 챔프가 되기 전부터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속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주류 챔프가 되고 원래 나만 하던 챔프인데 이게 주류 챔프가 되면은 좀 약간 마음에 상실감이 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뿌듯하다가 그래서... 상실감. 나만 알고 있던 건데 누군가 알게 됐을 때 이쁜 역행방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나만 알던 가수인데 이게 유명해지면은 좀 서운하고 맞아. 그런 게 있거든요. 이퀄라이저 패치 됐을 때 어땠어요? 사실은 엄청 큰 하향이었잖아요. 그때도 계속 럼블 하셨어요? 네. 이번에 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번 상향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봤다. 그러면은 한 골드 정도 티어한테 럼블을 추천할 만한 챔프다 아니다? 아니다. 어떤 면에서?
열 관리를 너무 못하면 힘든 챔프라서요. 들으셨죠? 근데 왜? 아, 그냥 그렇다고. 야, 넌 이게 문제야. 왜요? 돌려가잖아. 아, 직접적으로 갔어요. 제가 언제 돌려갔어요. 아, 진짜. 네. 럼블이 추천할 만한 챔프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열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알게 모르게 관전하면서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이 쓰레기가 추천 잘 만들어요. 과열 평타 3킬. 열관리 100을 채우고 평타로 3킬 가능한가요? 그거를 판별을 해요? 네, 다 해요 저희. 아... 슬로우 모션까지 하면서 다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시면 되고 사실 뭐 힘든 거 아니니까. 네? 힘드니까 미션이죠. 그렇죠. 쉬운 건 미션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러네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재밌는 게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까꿍이 버스 기사님의 럼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판매되고 있는 제품 그리고 모주로 홈페이지 한번 보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상품도 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는 럼블도 저도 예전부터 많이 잘하시잖아요. 네. 잘하진 않아요. 잘하죠. 잘하진 않고 럼블로 캐리하는 걸 많이 봐서 저는. 아까 물론 잘한다는 게 다이아 마스터 기준이 아니라. 네. 잘하진 않는데, 사실은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맞아요. 네. 근데 그 열 관리를, 열 관리와 저는 CS 먹는 게 사실은 럼블은. 진짜 어렵죠. 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손가락이 좀 안 되고, 그러시는 분들은, 근데 럼블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열 관리 신경 안 쓰는 게 나아요. 정말로. 저는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 관리를 못해서 럼블이 어렵다는 건 전 약간 핑계 같아요. 맞아요. 애초에, 그냥 못해서 안 해요 저는. CS 먹는 것도 그렇고 딜교 메커니즘도 사실 일반적인 챔프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갉아먹다가 한 타임 들어가서 이렇게 확 죽여버리는 스타일인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어렵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먼저 들이대기보다는 약간 역갱을 노리는 식으로 그렇게 끌어들여서. 예, 결국 아유 제 스타일이 원래 그렇잖아요. 먼저 막 씹어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 저는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천상계 하시는 분들은 열 관리도 너무 잘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럼블이 오늘 좀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주류 챔프로 어느 정도 떠오르기도 했고. 그렇죠.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롤드컵에서도 다이러스를 필두로 숨겨진 꿀로 각광을 받으면서 뭐 저격밴도 많이 당하고 럼블이 여전히 좋다라는 게 많이 좀 알려졌었는데 럼블 하면 떠오르는 선수 누가 있나요? 럼블 하면 천주. 역시 천주. 예. 네, 천주 선수가 사실 주류 챔프가 아닌 시절에도 럼블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사실 천주라고 하기엔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네. 천주뿐만 아니라 하지만 근데 원조라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저는 천주 선수가 좀 많이 떠올렸고 에이콘 선수. 네. 네. 에이콘 럼블. 네. 그리고 럼블이 사실은 탑 라이너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뭐가 있죠? 일단 만화 노코스트 그리고 CC기를 지녔고 그리고 이속 증가도 있고 게다가 한타에서 강력한 궁극기를 가지고 있고 근데 한타 안 쓰였던 이유가 라인 스왑을 당했을 때 정글을 먹기 힘들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해소된 이후에는 확실히 좀 좋은 챔프가 아닌가. 그리고 뭐 농담으로 지금 탑럼블 그러니까 프로대회에서는 풀템이 마관신의 기괴한 가면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나와도 한타 때 역할을 충분히 하니까. 정말로. 네. 진원잡기도 너무 좋잖아요. 그 이퀄라이즈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럼블작은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누구였죠? 두 번인가 나왔어요. 현진이 선수가 한번 나왔었고 그 한 분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오래되셨어요. 그분은 좀 망했어요. 럼블이 흥망성쇠가 명확한 챔프 같아요. 진짜 딱 눈에 보이는 정말 그냥 방아만 이렇게 하다가 이퀄라이저 셔틀이 되냐 아니면 진짜 다 지지고 다니는 럼블하면 PDD네 생각해보니까 PDD의 조냐 화방 그래도 저는 에이콘 선수 그래도 에이콘 그래도 한국 선수니까 롤챔스에서 사실 PDD도 너무... 사실상 한국 선수니까 뭐 그렇긴 한데 PDD 뭐가 지르는지 모르겠네요. 네. 럼블이 그리고 참 재밌는 챔프예요. 이 특이한 챔프잖아요, 사실은. 되게 독특한. 네, 독특한 느낌. 사실 최신 챔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독특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재밌는 챔프 같아요. 뭐 열 관리도 그렇고 과열 상태에서 평타가 세지는 것도 그렇고 사실 궁도 되게 그쵸? 특이하잖아요. 쓰는 방식 자체도 네, 특이하고.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챔프 같아요, 저는. 그 럼블이 위에 타고 있는 게 럼블이잖아요. 그렇겠죠. 누누처럼.
그런 귀엽고. 것도 젊었고, 예, 잘 만든 챔프 같아요. 스킨도 잘 나왔고. 굉장히 오래된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굉장히 않아. 잘 만든 챔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드럼블도 썼었죠. 한때. 그렇죠. 큰 선수가. 예, 맞아요. 네. 그때 낮은, 진에어 시절이었나, 이미? 예, 미드럼블도 챔피언스에서도 좀 나온 적이 있었고. 네. 정글은 나온 적이 없고. 정글은 확실히 좀 힘들겠고. 서포트. 저는 서포트를 여전히 밀고 있는데. 럼블 서포트. 충분히 좋은 챔, 저는. 작살 선마? 아니요, 유큐 선마 해야죠. 작살 선마 하지 않습니다. 저는 럼블 서포트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말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이렇게. 아, 정말로. 이렇게 소심하게. 정말로. 템트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템트리는 똑같아요. 일단 두 가지로 다니는데, 조금 수비적으로 하고, 우리가 좀 라인전이 딸린다. 하면 타곤산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괜찮네요? 네, 타곤산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 마법, 뭐죠? 주문도둑검. 주문도둑검. 그리고 이제 시야서.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죠. 똑같이 서폿이랑. 다만, 이제 거기서, 뭐, 기계한 가면 가든지. 돈이 모이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면은 저는 굉장히 럼블 서포트 충분히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탱키한 면도 있고. 저는 뽀삐 서포트. 그것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럼블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고 재밌는 챔프라서 럼블 화이팅. 저는 이제 뽀삐에 빠져가지고. 뽀삐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 언젠가 한번 나올 법한. 저도 지금. 직접 해보면서. 예, 진짜, 이거 대회에서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꿀이 아닌가. 예, 아직까지 근데 워낙 그. 단점이 명확해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 보니까. 네. 장점은 정말 무궁무진한데, 단점 몇 가지 때문에. 크리티컬한 단점. 사실 크리티컬, 가장 크리티컬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라인 푸시 능력. 맞아요. 탑솔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라인 푸시 능력이 워낙 딸린다. 요거. 두 번째로는 뭐, 마나? 만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점. 하지만 뭐 캐리력만큼은 워낙 대박이라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언젠가 한 번쯤 재평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도 안 해서 몰랐는데 목소리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생긴 게 뭔가 본인이 귀여운 척 하지만 뭔가 전사인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목소리 되게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뽀삐도 외모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 챔프였는데 직접 해보니까는 정말 짜릿한 손맛이 있는. 그리고 딱 그 캐리병. 그걸 해소하기 좋은 챔프예요. 맞아요. 네. 한타 때에도 우리 원딜 죽어도 놔두고 나머지 셋 다 죽일 수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오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패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만화 관리 탑에서 이제는 만화를 소모하는 챔피언들은 살아남기 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아니면 좀 정글링이 좋게 만들어준다든가. 아 그렇죠. 뭐라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오공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패시브를 좀 패시브를 라인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패시브로 저는 바꿔주는 생각해요. 예, 일단 그게 패시브가 라인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하등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정말로. 마나 소모가 너무 심합니다. EQW 쓰고 나오면 마나 반이에요. 그럼 그다음부터 즐겨하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좀 유틸적인 부분을 상향시킨다든가 아, 스킬을 그렇죠. 좀 많이 쓸 수 있게. 그렇죠. 아니면 뭐 분신이라는 컨셉이 사실은 재밌거든요. 되게 재밌잖아요 디코이. 아 그럼요. 뭐 디코이 다음에 추가 데미지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되게 쓰잘데기 없잖아요 디코이 데미지?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지 혼자 뭐 이렇게 돌면서 네, 돌면서 데미지 이만큼 주죠. 그러니까 그거 하느니 차라리 뭐 디코이 한 다음에 나와서 첫하는 추뎀. 아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암살 같은 거라도 되게. 아니면 디코이 두 번 쓰던가. 한 번 더? 어 쓰고 한 번 더. 아니면 디코이로 디코이 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던가. 르블랑처럼. 아니면 뭐 제드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유틸성을 하고 좀 살아갈 수 있게 생명 연장을 해줘야 된다. 근데 패시브를 좀 바꿔줘야 되고 아니면 아예 리메이크를 시켜주던가. 다만 디코이의 어떤 그 컨셉 분신술의 컨셉은 좀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템플을 삭제하죠.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오공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근동성격도 사실 개구리잖아요. 개구리죠. 사실 좋은 게 없죠. 디코이 빼고 디코이랑 궁 빼고는 궁 굽기 좋잖아요. 궁은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쓰는 거잖아 사실은. 디코이랑 궁 빼고는 별로인 것 같아요. 뭐 근두운 습격을 하면은 살짝 넉백이 된다든지. 어 그런 식으로 살짝만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패치가 한번 된 게 이제 Q 스킬이 사거리 사거리인데 어쩌라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워요. 아 아니면 디코이를 쓰면 디코이로 쓰고 빠져 나갈 때는 근두운을 타고 좀 빨리 빠져 나가게 하던가. 그 어차피 디코이 걸리거든요?
아, 물론 좋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조금 더 어떤 그 50의 컨셉을. 예. 그럼 제가 봤을 때 50의 패치가 필요하면 역시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50, 손오공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건 누굽니까? 이말년이죠. 말년이 형한테 무슨 드립이야 이건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스스톤 하나 정신없는데 종종 롤도 하던데 가끔이야 가끔 그러니까 여러분 침착맨의 아프리카 방송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시청해요 추척과 질짝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걱정이나 하자고 그러니까 남의 걱정하지 말고 자 럼블이 확실히 저희가 좀 아쉽게 예, 좀 오늘 모셔봤는데 오늘 아쉽게 모신 게 아니죠 어렵게 모셔봤는데 사실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네네. 럼블이 워낙 주류 챔프가 되다 보니까 벤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시대가 왔네요. 럼블벤이 되는 시대가 올 네. 줄이야. 그래서 한 번 더 돌려보고 이번에도 만약에 벤을 당하면 다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미 다치를 몇 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후에는 이제 부캐로 진행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점 네. 다시 한번 사전에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다시 서치를 할까 좀 시간이 걸리니까는 뭐 여러분께 마땅히 보여드릴 게 없고 뭐 OPGG가 홀스칠이나 한번 보면서 같이 뭐 멘탈 힐링하는 타이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모주로 사이트 여러분들 이렇게 좀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에는 모주로 홈페이지에 한번 가셔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가 홀수 형의 어떤 계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적 갱신은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네, 일단 뭐 헬게이트고요. 파이팅 제대로 열렸고요. 92점이기 때문에 뭐 한번 승리하면은 이제 바로 골드 승급전을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한번 승리해도 또 7점 먹고 99점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형의 지금 패턴은 지금 최근 전적이 20게임 중 17패 7승 13패. 예. 이 중에 사실은 팀 랭크 두 개를 빼고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실버부터 게임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상 거의 다 패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였고 네. 제가 다던컨대 말씀드리는데 홀스 형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골드에서 본인도 실버로 어느 정도 가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요. 예, 방송이다. 이거는 프로 방송인의 자세가 아니었나?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골드에 가만히 있으면 골드거든요, 그냥. 그런데 방송할 때마다 난 실버로 가지 않겠다. 강등 안 당할 거야 이러면서 어쨌든 캐릭터를.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캐릭터를 잘 잡았고 결국엔 실버로 가는 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저도 여기서 다시 한번 홀스 형의 어떤 천재적인 방송 능력을 저는 다시 한번 평가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골드로 가는 인간 승리의 모습.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영태 형이 먼저 갑니다. 여기서 영태 형이 홀스 형을 버리고 먼저 골드를 가고 11월 10일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그쯤이겠죠. 저랑 뭐 관련 없는 일이다. 거기에 안달난 홀스. 요게 이제 제일.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슬픈 거는 이제 1082가 홀피셜로 듀오 승급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동시에 골드 승급전을 하겠다. 근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역사상 이거 전형적인 님비 현상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에르의 어떤 역사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단군 홀스죠. 듀오를 했을 때 두 명이 동시에 색깔이 바뀌는 승급전을 진행한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건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에르의 방송계. 그리고 저와 듀오를 한다는 건 네. 굉장히 찝찝하고 논란의 여지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논란이? 홀스 형조차도 저와 듀오를 해서 어떻게 뭐 어찌저찌 골드를 간다 하더라도 네. 논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무슨 논란이요? 저와 MMR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얼마나 나요? 굉장히 200점 넘게 나요.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할 여지. 본인도 찝찝하고 저도 찝찝하고 보는 시청자도 그건 결국에는 깨끗한 게 아니다라는 논란의 여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가요, 예전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고.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그 오해받을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클린하게 골드로 가는 승급전을 송천팔과 함께 혹은 그것이 좀 그것도 찝찝하다고 한다면 솔랭으로. 본인 혼자서 돌파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인간 승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생각 네네. 잘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랑에서는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왜냐하면 제가 1픽이고 홀수형이 5픽입니다. 네. 그럼 보통 제가 그냥 서폿을 가요. 네. 그 홀수형이 남는 걸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남는 게 홀수형이 잘하는 그 포지션으로 잘 안 남아요. 예를 들면 보통 미드 탑이거든요. 홀수형이 잘하는 건. 네. 탑에서 뭐 미드나 우르. 본인이 그러면은 잡아주면 되잖아요. 싫대요. 왜요? 모르겠어요. 물불 가리쳐지? 그리고 최근에는 5픽이 서폿이 안 남아요, 잘 또. 이게 되게 특이한데,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아주고, 당구님이 올라운더니까 남는 데 가면 되잖아요. 올라운더긴 하지만, 저도 그냥 요즘에는 올라운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서폿이에요, 그냥 저는. 서폿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 정황상, 이것은 가장 저는 베스트는, 천팔 대마왕님과 홀스님의 어떤 골드로 가는 인생 듀오, 지옥행 듀오를 둘이서 하시고요. 지옥은 빼시고요. 네. 골드행 듀오. 저는,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네. 그 모습을 채팅창 매니저를 통해서 네.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이 둘의 어떤 열정적인 이 상황을 폄하하거나, 오히려 막 욕을 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어떤 악의 무리들을, 그런 악의 무리들에게 동조하도록. 블랙에 어떤 선물을 선사하는 그런 역할로서도 저의 어떤 그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걸로도 만족하고요. 그것이 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이죠.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에 가까운 논리가 아닌가? 그럼요. 천팔대망 한번 그러면 또. 일단 제 거 좀 MMR 좀 검색을 하고. 네. MMR 제가 몇 점이죠? 헬게이트 저도 열렸는데. 200점의 차이가 나요. 이러면은 사실상 듀오를 돌리기에는 약간 조금 애매하죠. 예, 조금 애매하고. 천팔대마왕. 나도 최근 기록 4승 16패. 천팔대마왕이 높을 거예요. 같지 않아요? 아니요, 높아요. 1, 2, 4, 8. 조금 높죠. 여기도 헬게이트는 열려있고. 천팔대마왕님이 잠깐만, 근데 그러면. 승급전. 딱이네요, 지금 승급전. 얘가 더 높은 거네, 이제 홀수형보다? 예, 원래 높았어요. 원래도? 아, 어제부터 좀 높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승급전을 만들었고, 홀수형 1승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홀수형이 이제 바로 둘이서 골드로 가는 영혼의 듀오를 한단 말이에요. 우와. 저도 딱 계산한 게, 금요일에 롤러화가 끝나고, 보조락 딱 배불리 먹고, 출발하는 거. 내일을 참을 수 있을까요? 그게 관건이네. 내일 낮에, 저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골드는 그냥 실패합니다. 네. 한번 실패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밤새서 둘이 다시 한번 골드로 가는 승부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금요일에 도전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베스트죠. 가장 아름다워. 그럼 아, 근데 내일 창수가 바빠. 지금 창수가 바빠가지고. 아, 바빠도 게임할 시간이 있어요. 새벽에 맨날 게임이에요, 이게. 창수가 간만에 요새 바쁘거든요. 바쁜 척 하는 거지, 새벽에 네. 맨날 게임 합니다. 그리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일 그렇게 해서 승급전 하게 되면 내일은 이제, 패승승, 패패. 요거 보고요. 패승승, 패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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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간에 승이 살짝 설레는. 아이, 그럼요. 그 승도 상대가 던져서.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금요일쯤에는 정말 실력대로 가야죠. 실력대로? 패패. 아니 뭐 어떻게 될건 이제 거기서 자기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그런 각 기대해 봅니다. 근데 둘이 일단 궁합이 안 맞아요. 이 둘이 듀오를 하면 안 되는 듀오야. 왜 궁합이 안 맞죠? 창수가 픽 순이 더 높은데 홀수형은 서포트를 못 서포트 같은 거 남는 걸못 하잖아요. 잘 자기가 할줄 아는 라인이 명확하잖아요. 서포트 제일 못 하예요. 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둘이 듀오도 궁합이 그러니까 픽 순이나 이런 게 궁합이 맞으면 할 만할 것 같은데 실력을 떠나서 거기서 좀 최악의 파트너가 아닌가? 아니요, 아니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니 뭐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의 차라리 난 것 같아요. 영혼의 듀오입니다. 어떤 면에서죠? 그냥 내 영혼이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하죠. 확실한 건 저는 아닙니다. 네. 천팔이가 과연 응할까요? 합니다. 천팔이가 과연 방송을 살릴까요? 골드 욕심이 더 클까요? 방송입니다. 제가 볼 땐 골드 욕심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얘가. 천팔이는요. 네. 충신입니다. 충신이에요. 낮게임의 충신입니다. 낮게임을 위해서. 이 안몸. 잇몸까지. 그럼요. 그리고
천팔이도 분명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네. 듀오. 하지만 그것을 얻어냈을 때, 홀스 형에게 평생, 누가 골드 가게 해줬냐고, 라고 언급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찰스 칸! 그럼요. 형 누가 골드 가게 만들어줬냐고. 이 말 아무도 못하거든요? 그러네요. 천팔이는 할 수 있어요, 이기게 되면. 거기다 천팔이 이번에 모든 기록이 그 관심이 천팔이에게 쏠리면서 천팔이가 요새 OPG 같은 걸 딱 켜놓고 감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게임이 녹화가 되고 있다. 아름답네요. 네티즌 원정대가 분명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단 자체도 헷갈리고 있는 건 뭐냐. 모든 게임의 액티브와 스펠 정도가 지 멋대로예요. 그래서 오히려 함정 수사 같은 느낌이 되고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종의 공공의정 느낌이거든요 지금 천팔이가. 아, 그렇죠. 과연 이걸 뚫고 천팔이가 우승을 아 우승이 아니라 승급을 할 수 있을 거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저는 잘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엔 영혼의 듀오입니다. 저와는 사실은 좀 케미가 안 좋아요 홀스 형이. 천팔이한 좋다. 천팔이 좋죠. 넉살이 좋기 때문에. 전 넉살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그 넉살 좋은 천팔이가 말이 없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다이나믹 듀오 때 왜 당구는 그렇게 말이 없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천팔이도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2 빼기 1은 1이죠 아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잘 됐으면 네. 좋겠고 잘 되겠죠? 아, 그리고 오늘 또 유아마의 인지TV를 하다 보니까 정말 즐겁게 게임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홀스 형의 어떤 실력은 이미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라인전 실력이라든지 CS를 먹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객관적인 제 3자 입장에서 멀리 바라봤을 때 홀스 형의 요만 고치면 홀스 형은 더 높은 플래티넘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점이냐. 자기가 컸을 때 자기가 던지는 행위.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것도 조바심 그것만 고친다면 저는 플래티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원론적인 문제점 원론적인 문제점 좋네요. 조언 문제점이 아니죠 조언이죠 조언 네 사장님이 실버까지 가기는 모두가 원한 거였고 이제는 다시 올려드리는 게 어떤 사원으로서 충신으로서 해야 될 차장이 있습니까?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모든 건 거기서 시작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편이 나보다 못한다는 생각이에요. 아, 그건 굉장히 네. 위험스러운 생각이지만 그것 때문에 후반에도 본인이 캐리어하다가 오히려 던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럼요. 같은 말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탓을 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 실질적으로 지금은 홀스 형이 남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도 시청자분들은 그걸 남탓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네. 기억이 나는데요. 유아마 NGTV였을 거예요. 경기를 보는데 그때 그 우리의 서포 누구였죠? 반반이었겠죠. 배PD가 남인가 남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뭐였지? 뭐 서포트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홀스 형님이 그 반반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우리 서포트 쓰레쉬였으면 이겼을 텐데 시작하자마자 그런 말씀하셨어요. 홀스 형은 남 탓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그것이 그쵸. 특히 헬로 반반에게는 굉장히 좀 상처가 되는 말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고 나니까는 저도 굉장히 사실은 어이가 없었던 발언이 하나가 있었죠. 어떤 발언이죠? 그것도 유어마이 엔지 TV 중 아니면은 1008과의 듀오가 아니었나 싶다. 일단 게임 보고요. 네, 눌러놓고 그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일단 보고 군밤갓은 우리 티모 장인으로 나왔던 그렇죠. 소라카와 티모만 하시는 분 군밤갓님이 계시고 네. 아무튼 1008제왕님이 안 한다고 하는데 네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네. 저는 뭐 다이나믹도 하고 싶어서 한 줄 아세요? 니달리 상대는 니달리일 것 같으면 탑니달리 네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홀스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상대가 나라를 해방시킨 공신이더라도 이 아이템을 가는 순간부터 매국노 취급하십니다.
어떤 아이템이죠? 연운이즈. 연운이즈래요? 연운이즈에 아주 치를 떨어요. 아. 딜로스다 뭐다 이런 식으로.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뭐죠? 홀스님이 원딜 로스로 가면은 순간이동을 들고 사파이어 수정 스타트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즈가 연운을 가면은 키를 먹어서 갔든 어쨌든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게임은 이즈 때문에 지는 게임이 돼버려요. 굉장히 안 좋은 자세죠 사실은. 전형적인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 스타일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던지고 싶습니다. 조스 형님이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하는 말들은 그럼 다 정말 정말 더 높은 곳으로 가기를 그래. 어떤 바라는 골드를 정말 바라거든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골드 다시 가는 게 나이스게임TV의 10년 대업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에 가는 건 좀 노잼이라고 봅니다. 두 번은 해줘야. 저는 11월 10일 그날이야말로 거사의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0일 밤. 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골드를 다시 같이 달 거라고 저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송 천재 홀스. 그렇습니다. 현재 실버 네. 39세. 어 상대가 근데 미달인가요? 위화 도배군. 오늘도 역사적인 날이죠. 10월 29일. 거기다 이제 홀스님이 실버로 내려오면서 친구들이 많이 생기셨잖아요. 영태 형도 친구고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는 껍스 룬테라님도 브론즈를 뚫고 실버로 승급을 했더라고요. 이제 같은 라인이 돼버렸거든요. 홀스님이 기가 막히게 여기를 이제 또 탈출하는 모습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응원합니다 사장님. 믿습니다. 고유로 다시 올라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제가 보기엔 저보다 이제 잘하세요. 훨씬 더 라인전이고 뭐 훨씬 더 잘하십니다. 서폿만 제가 좀 더 잘하고 나머지 라인 제가 저 훨씬 훨씬 더 잘하세요. 아 진짜요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렇지만 제가 골드인 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상하지?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정의를 다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저보다 잘하시는 홀스님이 저보다 홀스님이 위에 계셔야죠. 내가 정의다. 그럼요. Justice, 홀스. 응원합니다, 사장님.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영광의 순간. 게임 보도록 하죠. 두꺼비 집이 어딨죠, 여기? 전 솔직히, 최근 일주일간 나온 시청자 드립 중에서 두 개가 제일 웃겼습니다. 첫 번째, 홀스가 핵 쓴다. 개모택. 둘째가, 제로가 은밀한 게임 교수 봤었잖아요. 네. 홀스님 게임할 때 두꺼비 집 내리고 중국으로 튀라고. 지금 전국의 모든 시청자들의 관심사가 사실은 홀스가 아닌가. 굉장히 바람직한 형상이죠. 그렇죠. 나이스 게임 TV 입장에서. 미드 제이스겠죠? 탑 니달리겠죠? 네. 니달리와 럼블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니달리가 럼블을 굉장히 귀찮게 만들 수 있는 아,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럼블이 이걸 잘 극복해 내고 니달리를 찢어버릴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초반은 니달리 유리 시간이 갈수록 이제 럼블이 좀 할만한 그런 거다. 니달리가 AP 니달리 이러면은 좀 봐야겠죠. 자 럼블이 어쨌든 Q를 먼저 찍었습니다 지금. 네. 위에서 조금 열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어머?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죽었는데? 생성까지 30초 남았어. 아 리신도 많이 맞아서. 오 이렇게 어? 되면 오히려 영으로? 안 다요 안 다요. 안 다요 안 다요. 와 근데 럼블이. 와 근데 코르키랑 막 엄청 침착하네 스펠. 요! 오 맞았는데. 그렇게 죽을 뻔했어요. 체력 얼마 남았죠? 그렇게? 얼마 안 남았죠. 네. 거의 1mm. 10단이 이렇게 남았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치열하게 딜관이 있었지만 네. 서로 스펠은 뭐 쓴 게 없습니다. 다 아꼈어요. 네. 이즈가 잘하네요. 그 생각해보니까 사실 지금 챌린저 1위 누군지 아세요? 나그네요? 네. 그러니까 나그네가 챌린저 1위를 찍었다, 뭐 페이커가 챌린저 1위를 나란히 찍었다는 뉴스보다 홀스 실버를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요. 그 정도로 뭐 에로리기에서 홀스의 존재감은 대단한 게 아닌가. 앞으로도 사장님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을 50 넘게 네.
이게 열 관리에 따라서 추가 데미지가 또 있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은 50% 추가 데미지, 이속이 체력 과학 50% 증가, 그 실드는 둔화 비율 50% 증가, 이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챔프 자체가. 아, 라인을 좀 많이 밀어주네요, 초반에. 굉장히 많이 밀었죠? 상대 정글도 리신이라서 갱킹에 취약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달리의 약점 자체가 이제 또 타워 낀 상태에서의 CS 챙겨 먹는 거. 예전보단 나아졌지만 푸시력이 밀린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보시면 CS는 곳에서 킬러요. 아, 법을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손해를 봤네요. 소라카가 자신의 어떤 체력 관리 빼고는 예전보다도 훨씬 강력해졌거든요, 사실. 그렇죠. 소라카 서폿을 무시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찍혀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들어갔다 오히려 좀 손해를 봤네요, 장인팀이. 네. 지금도 보시면 럼블이 CS를 좀 많이 놓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견제를 해주면서 니달리도 CS를 꽤나 많이 놓쳤거든요. 실드로 창업수 해주고. 네. 길거리에서는 좀 이득을 많이 봤어요. 이제 위험해요. 이제 위험해요. 갱각입니다. 리신 옵니다. 카페 또 삼거리 와드를 피해서 리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돌아서 이걸 쪽으로. 아, 그 타이밍 알기 때문에 럼블도 살짝 사리는 거지. 이거 뭔가 냄새가 난다. 네. 리신은 카정. 와, 전멸에서 큐. 자, 리신 쪽으로 일단 가요. 근데 리신도 네. 있기 때문에 정글에 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모습. 리신이 저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푸쉬를.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감각이 대단하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없거든요, 리신 위치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하게 푸쉬를 해주고요. 네. 아이템은 증폭의 거서 또는 신발. 돈이 720원. 증폭의 거서. 네, 그리고 물약, 와드 사고 라인으로 복구합니다. 점하고요. 순간이동은 아니에요. 사실은 초반에 좀 니달리 유리한 게 맞거든요. 저도 니달리 좀 몇 번 상대해봤는데, 평타가 워낙 견제가 네. 좋아서. 이게 또 AP 니달리다 보니까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럼블이 또 열 관리를 워낙 잘해주고, 질관을 잘해서 그런지. 뭐 결국에는 사실은 뭐 되게 이득 본 것 같아도 니달리도 나쁘지 않게 아직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을 한번 갔다 왔고 갔다 오지 않았고의 차이 때문에 니달리가 당장은 좀 템에서 많이 밀리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럼블이 저 템으로 바로 니달리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수준의 네. 템은 아니고요. 지금 어찌 보면 레벨 1이 더 크죠, 아직은. 아파요. 이번엔 좀 디교 손해를 봐서 뭐 점화와 실드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러면은 니달리는 집 갔다 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럼블이 좀 손해본 게 아닌가. 일단 니달리 집 안 가고 괜찮나? 눈치 전멸 순복쿨인 것 같죠? 이즈가 넘어서 점화. 그리고 리신 위로 도망가지만 마무리하고 하나 더. 이야, 바텀 쪽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렇게 되면은 럼블을 계속해서 뭐 밀면서 리신이 보였기 때문에 니달리 압박해줄 수가 있죠. 럼블이 집에 다녀왔는데도 CS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니달리가 오히려 이러면은 집갈 타이밍을 잡기가 네, 놓쳐버렸죠. 굉장히 애매해져요. 물론 레벨은 니달리가 높습니다만은 그 말인즉슨 경험치는 먹었지만 CS를 놓친 게 많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타워 공속을 생각을 큐 맞았어요? 해서 깨알같이 이거 조금 위험한데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6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맞딜 하지만 보호막도 있고 힘들죠. 아하, 에이. 이거는 큐 한 번을 맞는 바람에 에이. 거기서 완전히 킬각을 줬네요. 위험하다 싶어서 전멸로 쓰긴 했는데 니달리한테는 이거는 예, 살아갈 수가 없는 각이었죠. 큰 의미가 없었고.
점화까지 썼지만 보호막으로 또 상세를 시키면서 네. 미달이가 이득을 챙겨갑니다. 이것도 레벨 차이였죠. 어떻게 보면 럼블이 6 찍었으면 이퀄라이저로 그렇죠. 이기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경험치 차이가 증표보다 하나 차이보다 더 컸습니다. 레벨이 2렙 차이가 벌어져 버렸죠. 그새 그나마 뭐 바텀 쪽이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라인전이 뭐 굉장히 힘들어진 것 같은데 일단 기계 안 가면 트리로 가네요. 서포끼리 자존심 내결 근데 잘 해봤거든요. 갱각 좋아요. 갱각 좋아요. 눈치 대충 챘죠? 이즈 무빙 이상하다. 야마시아 잔나라도 확실하게 탈진 쓰고 잡아주는 이즈리얼. 확실히 니신보다는 지금 자르반이 굉장히 활발하게 여기저기를 터트려주고 있습니다. 드론 타이밍도 괜찮은 것 같죠? 이즈리얼인데 와줘야 될 것 같은데 미드가 압박받고 있어서 라인 손해가 좀 커지거든요. 뭘 거면 소라카랑 둘이서? 소라카의 힐을 믿고 럼프루 대신도 나쁘지 않아요 판다. 네 어설프게 가느니 럼블이 근데 내려갔어요. 럼블이 로밍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가격감 뭐 빠질 것 같은데요? 위험한 토할 것 같은데요? 이거 괜히 2대 2대 둘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리신이랑 안 돼. 리신 등장. 아 이런 니달리까지 와서 오히려 아 이거는 좀 스킬만 날린 꼴이 돼버렸네요. 네 하지만 뭐 드래곤을 가져갔기 때문에 팀은 전체적으로 좀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 저게 뭐 첫 궁으로 이득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사실 이퀄 미사일이 그 좁은 골목에서는 딱 그 명확하거든요. 써야 되는 방향이. 그런데 저렇게 좀 개방된 형태에서는 상대가 보고 피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쵸? 그 위치로 절대 안 밟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럼블은 지형도 굉장히 중요한 그쵸? 그런 챔프죠. 어려운 챔프. 네. 날아올라라! 요들 불사조! 뭐 상황이 조금 탑에서만큼은 조금 불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창을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바텀에서 다시 킬? 오히려 코르키가? 아슬아슬했네요. 템 차이가 조금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덧발봤어요. 덧발봤어요. 점화가 있으면 이거 킬각을 노릴 텐데, 이퀄? 과연? 맞춰서 될까요? 잘 피했어요, 여러분. 눈치 좋았고요.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 자르반이 안 갔기 때문에. 아이고, 제이스의 본놈이. 소라카가 궁 쏘져가지고 캐럿 쳤어요. 죽기 전에. 터치로. 밟을 것 같죠? 니달리 잘하네요. 니달리가 참 니달리스럽게 하네요, 게임을.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대신 집만 보내도 웨이브 손해는 꽤 있는데. 자, 다시 자르반. 2대1은 너 얀듯이 점프 위험해요. 가르타 등장. 괜히 그래도 니달리도 잡고 죽었습니다. 자르반을 니달리 경험치 손해는 크지만 그래도 킬을 먹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네 카타가 2킬째 카타 킬 먹는 건 확실히 좋은 소식이죠. 럼블이 오히려 제이스를 잡기 위해서 킬은 힘들고요. 리셰는 앞치죠? 괴물이? 전멸이 날렸죠 지금? 전멸로 지금 머리 박았죠? 벽에 있고, 예. 아이고 이거를 카타리나가 주워 먹으면 카타님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먹을 수 있어요. 하나만. 이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왔어요. 아, 이거 이퀄 나오자마자 쓴 거거든요. 아~ 한 5초만 늦게 싸웠어도 이거 완전 한 대가 달라지는 건데. 소라카도 죽고. 아, 이거 터졌는데요 게임? 이퀄이 조금만 아 자르반도 이 조금만 늦게 한 2초만 늦게 한타가 벌어졌어도 탑도 밀리네. 아. 순식간에 게임이 비교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앞비전에서 네, 그 관문으로. 아, 근데 여기 와드 있었거든요? 와드 있어 다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왜 이지가 잡고 빠질 수 있을 거란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딜이 부족했고 탈진이 좋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흘러간 게 아닌가. 네, 심지어 전멸 쓰고 벽에다 했기 때문에 이거 손해가 너무 큽니다. 아,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죠? 한타 자체는 신원제는 좋은 조합이거든요. 상대는 그리고 메인 탱이 없어요. 메인 탱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즈 그리고 아이고. 오. 큐. 이즈 자르반 럼블이 어떻게든 좀 체력들만 좀 갉아놔주면 그쵸. 카타도 주워 먹으면 괜찮거든요. 카타가 샥샥샥샥샥. 네. 그리고 어쨌든 사거리긴 제이스 그리고 코르키가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이퀄라이저로 이니셜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자르반도 그렇고 럼블이 사실상 양념 최강 그렇죠. 챔피언이니까는 그거를 카타리나 이즈를 주워 먹으면 되겠죠. 자르반 대격변에 또 이퀄라이즈가 좀 호흡 괜찮죠? 자르반 럼블 제이스 예전에 명품 조합이었죠. 신발갈 돈이 부족해서 일단은 증표의 고서. 그니까 상대가 포킹이 되게 좋은 조합인데 포킹을 뚫기 되게 좋은 조합이에요. 자 이거 오? 있으면 죽었죠. 야 이거 잡네. 와 자 근데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같이 와 같이 죽네. 와 소라카. 야 소라카 군밤갓 장인어른 출신들이 에? 같이 또 호흡을 맞추네. 이렇게 믿고 쓰는 장인어른 출신 아니겠습니까? 기쁩니다. 에? 뿌듯하죠. 저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사실 선수들이 하는 거죠. 이지를 불안해요. 왠지 그래도 여전히 글로벌 골드 좀 뒤지고 있고 카타리나를 제외하고는 다 오버데스. 어 근데 그 와중에 럼블 CS 보세요. 잘 먹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먹었지? 잘 먹었어요. 그리고 카타리나 종료가 나왔어요. 네 손전 비교적 이른 시간에 아까 킬 먹은 게 좀 좋았어. 와 그 던지지 말았으면 사실 이거 되게 유리한 건데 엄청 유리했죠. 수업도 좋고. 어? 드래곤? 오, 근데 지금 이퀄이 없고 엄청 위험한 것 같은데 이게? 어? 전멸? 시간 끄는 것 같은데 죽지만 않는다면. 아 근데 여기서 전사하네요. 수락카 전사 이제 비전으로 빠져.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거 다 죽일 수 있어. 이거는 이퀄 돌아왔어요. 이거 이퀄 돌아왔어요. 각 좋은데요. 각 좋은데요. 이퀄 돌아왔고 좁은 거 해봐. 대박인데 이거 찢어버려야죠. 어? 야 이퀄 안 돌아왔네. 안 돌아왔네. 안 돌아왔네. 그래도 카타리나 찢어먹었어. 찢어먹어야죠 이거는. 야 이거 결과적으로는 쫓아가다가 이퀄 돌아오면서 제이스는 빨리 도망 이즈 트리플 아까 거 다 복구했어요. 야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설계가 잘 됐네요. 그렇죠.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시간만 끌어주면 게이드 네 상대가 포킹을 해야 되는 조합인데 붙어버렸어요. 쫓아가다가 손해를 봤네요.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골드 또 동점. 그렇죠. 게다가 무엇보다 카타리나랑 이즈리얼이 트리플 킬을 먹었어요. 이즈리얼이 열심히 때려왔자 어차피 숨보 있어서. 어 럼블 그냥 바로 지팡이 신발을 안 가고 이번에 집 가서 아마 신발 쪽 가지 않을까. 집 가고 그냥 공허의 지팡이를 먼저 가려고 가나요? 성공호 아니면은 지금은 카타리나가 있으니까는 힘 실어준다는 개념으로 시미네올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 공허 그냥 갔네요. 공허의 지팡이를 마간 셋으로 아예 극딜. 지금 리안드리보다는 그러니까 돈 되는 거. 왜냐면 상대 자체가 챔피언들이 몸이 약한 챔프들이기 때문에 뭐 리안드리의 체력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마간으로 뚫어버리는 게 더 좋죠. 네. 거기다 리신 자체도 그 군단의 방패가 지금 빨리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이 럼블 어떻게 보면 리즈 시절입니다. 플스 골드 같이. 팽팽합니다, 경기는. 이 정도면 사실 조합 놓고 봤을 때 장인팀이 유리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 과연 딜이 이게, 와. 평타 아파요, 평타 아파요! 아, 잡았네요, 이거. 와. 이걸로 아. 그냥 마무리. 그리고 자르반이 아래쪽에서 발로 차주고 정조준 민다가고 하죠. 대격변. 자, 이러면 카타리나가 진입할 수 있는 각이 생겼어요. 하나 잡고. 소라카 좋고요. 빛간이 주고. 조합이 좋아요. 이거 뭐, 바론을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미드 압박 주면은 그대로 해. 그대로. 좀 앞비전 좀 위험하게 쓰긴 하는데, 이즈리얼이, 예, 너무 앞비전을 좋아하긴 네. 합니다. 잘해야지. 아, 럼블이 사실 진짜 딱 저렇게만 가고 저 마관심만 나와도 진짜 이 세 개만 딱 나와도 딜은 엄청나거든요. 아, 사실상 풀템. 아, 우리 니달리가 매자이. 저 좀 무리수죠. 지금 포킹해야 되는데 흐름을 잃었어요. 그리고 제일 급한 건 지금 사실 마방이거든요. 음전자 망토 하나가 이건 사실상 7200 골드의 값어치를 할 텐데 다들 아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방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음전자 망토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조합이 탱조합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붙으면 위험한 조합인데 네. 지금 다 붙는 챔프들이 있어서 특히 대격변 물리면은 큰일 나요. 장인 팀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뭐 살겠죠? 오히려 리신? 어? 비전? 아하. 코르키가 마무리 할 수 있나요? 소라카 있어요. 정면 정조준? 리신이 피했고 소라카 있어요. 소라카 달려오는 거 보세요. 달려왔는데 와 아. 장난 센스 와. 야 여기서 캐보 쪽에 밀어주는 네, 카카로트. 하지만 카타리나 잡았어요. 트리플 킬. 아. 소라카 하나 주워 먹고 깔끔하네요. 아 깔끔합니다. 카타 6킬 순식간에 잔나도 계절풍 정말 좋았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바람에 그러니까 카타는 로밍을 하고 제이스는 미드를 밀었는데 거기서 좀 킬 차이가 생겼죠. 그렇죠. 대신에 미드를 또 럼블과 자르반이 잘 막아주면서 팀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여전히 장인팀이 더 유리하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달리는 뭐 지금은 뭘 할 수 있는 챔프가 아니죠? 챔프 구성 자체가 럼블 망아지까지 나왔어요. 이거 이퀄 있어서 또 어설프게 막으면 그냥 뚫립니다. 네 세트 3개 포킹 어, 그렇죠 포킹 이런 식으로 좋은데요? 포킹하고 근데 여기서 어설프게 욕심내서 달려들면 망합니다. 그렇죠. 더 깎아야 돼요. 더 천천히 해야 돼요. 그나마 희망이 미드 안 밀린 거거든요. 어 속박 아파요. 어우. 아 포킹이 너무 빗나가는데 어 코르키 앞발킬이 이거 예, 바로 태세전환할 수 있거든요. 장인이 이즈리얼 오는 순간 네 옵니다. 이즈리얼 와요. 게다가 방 과열 상태라서 이퀄 안 쓴 거지 방 나오면 바로 이퀄이에요. 아 제이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전히 그래도 장인팀이 좋아 보여요. 장인팀이 좋아 보여요. 좋습니다. 바로 잘라버리죠. 자 이거 한번 찰까 찰까 말까. 리신이 차도 할만한 챔프가 사실은 지금 네. 소라카? 진짜 소라카 정도? 근데 그 순간 그러면 이즈 카타가 풀이라는 거. 나 그냥 어설프게 죽느니 공 과감하게 써버리고 더 압박 주겠다. 나쁘지 않은 판단이고요. 네, 죽을 뻔한 것은 소라카 공으로 살았고 대단합니다. 포킹 조합 네 소라카 정말 좋죠. 네 유지력이 일단은 뭐 살아나니까 오 과감하게 데마시아는 맞아도 죽진 않아요. 밀고 마지막 카타리나가 어 그리고 리신 등 어? 뒤로 어. 찾다가 뒤에서 맞고 어 이러면 개꿀 어 씨 럼블 어시 먹었어. EQ 이것도 지진, 잡네요. 리신이 발로 쳐져서 예상치 못했던 어시를 럼블이 먹었네요. 네 이지려를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에 안 되죠. 올 테면 와봐. 존야 있어서 다이브도 됩니다. 어 앞점프 정조준! 너만 힐, 나도 힐! 침묵까지. 옆구리 탐밀고 있네요.
상황이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아 카타니아 템이 심상치 않아서 시메노까지 그냥 본인이 가네. 아니 그 나바도네 중보자. 이즈리얼이 잘 컸어요. 네. 세탁이 다 됐죠. 오랑. 오랑이 오랑이. 어? 개인기 싸움 개인기 싸움. 이골 있어요 이골 있어요. 이골 있어요.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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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 과연 이퀄 슈슈슈! 이야! 다 죽었어요. 뒤돌아서는 게 멋있었어. 예. 딱 죽어라. 뒤돌아서는 거. 이거 럼블 없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먹튀 해야 돼요, 먹튀. 먹제, 먹튀. 먹튀 못했고. 먹튀 해야 돼요, 먹튀에 써야 돼요. 정렬. 카타리나 들어옵니다. 카타리나! 들어왔어요. 급 더블킬. 자르반이. 본인이 죽긴 했지만 할 거 다 하고 죽어서. 캬. 퍼드라케. 아름답네요. 조합이 좋아. 조합이 진짜 카타 놀기 딱 좋은 조합. 군밤가세 서포팅. 되었습니다. 아, 자르반이 란든까지 나와서 잘 죽지도 않겠네요. 저는 사실 호스 형한테도 소라카 서포 추천하고 싶습니다. 서포 가야 되면은. 그냥 약간 소라카 잔나 같은 느낌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기는 얍삽하게 살면서 팀 하나한테 넣어줄 거 다 넣으면 그 위력이 생각보다 세요. 생각보다. 빨간 팀의 포탑이 이거는 기울었죠? 게임이 좀 많이 좀 기울었네요. 조합도 사실은 워낙 좋은 조합인데 카타가 11킬이면 게임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란두인 자르반. 리신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포식자가 아니라 아! 우와! 좋았어요. 서렌이죠 이거는? 서렌 타이밍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지만 럼블도 지금 쓸데없이 큰지파이가 나왔기 때문에 AP들이 네. 근데 음주나방도 지금 갖고 있는 게 두 명밖에 없어요. 네, 리신이랑 리신 잔나. 잔나. 심지어 리신 잔나보다는 지금 더 필요한 다른 머지들이 더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메자이도 욕심이었고 근데 솔직히 니달리 메자이 때문에 진 건 아닌 게 그때 이미 털렸었거든요. 럼블 딜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쯤 되면은. 웬만한 챔프랑 1대1에서 밀릴 수도 있겠네. 좋은 챔프들이 많아서. 예. 럼블이 사실 한방 챔프라기보다는 한 6, 70에서 갑자기 쫙쫙쫙 가는 챔프잖아요. 서로 만피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여러분 홀챔스 얘기하시는 여러분 유튜브로 언제든 무료로 바로바로 바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가네요. 요거는 뭐 당연히 가져가는 느낌으로. 파랑캐 내셔남작을 망골드 나겠는데 차이? 근 망골드 한 9천 골드. 제이스가 무라마나 나오긴 했는데 이거 그냥 쓰고 싶겠는데요? 정조준? 아 해보 일반 스킬로 지금 다 빼서 스킬을 그 스펠을 빼서 원래도 불리한데 더 힘들어졌어요. 네 지금 이 데미지 하나도 못 버티겠는데. 아 럼블 빨리 럼블 빨리 뭐 좀 풀 딜 어? 보고 싶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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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여기 넘어간 거 걸렸고. 와, 감이 좋았네. 데미지. 저걸 보고 싶었어. 이퀄 안 쓸 딜이었어요. 안 쓴 딜이었어요. 네, 이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냥 스치듯 안녕. 빨간 팀의 억제기가. 우리 참 재밌고 무서운 챔프. 어려워요. 저는 포기한 챔프. 전 기대치가 없어서. 당구님이 잘해요 럼블인데 진짜로. 에이. 진짜 잘해요. 저보다 잘해요. 에이 확실합니다. 게임 그대로 터트렸네요. 경기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다이브 될 것 같죠? 될 것 같죠? 될 것 같죠? 우와 우와 깜짝 놀랐어. 간혹 왔어. 이지를 잘 싸면 이겨요? 잘 싸면 이겨요? 흡혈 때문에 이길만한데? 예, 네, 모랑이라가지고, 예. 네. 예. 네. 진작 싸웠으면은. 야! 예,
마무리. 그리고 본진치입니다. 이렇게 이즈가 이득 보면서 게임이 끝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경기 승리! 까꿍이 버스기사님 1승하면서 1부 깔끔한 승리로 마무리를 했네요. 럼블에 들어가는 만큼 조합이 이렇게 예뻐질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저기에 만약에 우르곳이 들어갔다. 그래도 뭐 라인전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죠. 네. 가렌이 들어갔다. 모르겠죠. 되게 조합이 좀 애매해지거든요. 럼블이 얼마나 조합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마무리 향신료와 같은 느낌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